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수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968년 무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신년 운세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주사위로 약식으로 가볍게 보는 편이고요. 자, 이제 던져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역은 깊은 지혜를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감 없이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서 이렇게 자, 이제 이 괴의 뜻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업적으로 무리하게 벌이실 경우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유리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본인의 그 귀를 흐리게 하는 유혹을 하는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하면 좋다더라, 저걸 하면 더 잘 팔린다더라, 여기에 투자를 해야 좀 더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서에 어떤 사인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또는 문서에 다른 사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즉 내가 돈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같이 뛰어들게 하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얽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커질 수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사업도 너무 많이 버리지 마시고 본인의 현재 있는 분수를 지키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다른 사람 말은 좀 걸러서 듣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또 취직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떤 테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음으로 좀 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또 단계별로 가는 시험은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실은 얻게 되실 거지만 여기서 승진이라든가 또는 이제 상위에 있는 회사로 옮기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예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결과가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늦은 결혼이나 또 재혼이라든가 새로운 짝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믿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믿음이 탄탄하시다면 당연히 약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혹은 늦은 초혼도 무난하게 성사가 될 확률이 높고 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관심이 높으신 분야 중에서 소송 같은 거, 누군가와 법적인 문제 또는 이제 약속이 틀어졌다던가, 그래서 소송이 얽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커요.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늘 들여다 보셔야 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시고 일찍 끝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2023년도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멀리 이동하시는 일들 있죠. 이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멀리 갈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오래 무리하지 마시고, 아, 올해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그 느낌이 강하게 오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
가족을 드리는 일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식구 드리는 거 있죠. 새로운 어떤 경조사를 통해서 우리 집에 식구가 들어오는 거,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드리는 것들도 그게 나쁘지 않은 애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올해는 타로 카드를 가지고 보는 부분은 제가 약식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사위만으로도 얼마든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띠별은 아무래도 변수가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괴의 이름은 환지중부라고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올릴 거지만, 어쨌든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의 믿음이에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본인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에게 있어서도, 본인과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과 신뢰가 가장 우선이 되고, 그것을 늘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의심이 든다, 또 그런 믿음이 깨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2023년도에 가장 고민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사업운과 직업운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씩 뽑을 때 매번 섞어서 진행할게요. 68년 무신년생 분들,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2023년도 넘어가기 직전이긴 한데요. 달력상으로는 2023년도라서 그냥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이게 지금 첫 달 운으로 와 있어요. 계속 사업이라던가 직장운에서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눈치를 보든지 또는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고, 주변 흐름과 동향에 다소 민감하게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시기도 아니거든요. 이동이나 이직을 1월부터 계획하신 상태라면은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월달 운입니다. 이 괴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땅 위에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운인데요. 우리 무신년생 분들은 아마도 양력 2월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감투를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에 진입을 하시거나 추진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월달 운입니다. 풍택중구가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직원을 구한다거나 사업자 입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계속 연일 진행이 되셨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사람도 구할 거고 동업자도 구할 거고 또 진행하시는 일 자체도 간섭보다는 원활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4월달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로는 다소 난항의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괴의 이름은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예요.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초조해질 수가 있고 또 서두르실 상황이 예상이 돼요. 서두르시면 안 되고 신중하셔야 되고요. 혹시 투자를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서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무시하고 전년도처럼 안전한 길을 갈까? 이렇게 또 갈등을 빚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상황에서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소 위험을 걸기보다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시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길, 리스크가 적은 길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 결정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이제 내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투자라든가 어떤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새로운 길보다는 안전한 거, 내가 해봤던 거, 익숙한 거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4월까지 봤고요. 자, 이제 5월달 운을 한번 볼까요? 5월로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이 괴는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조언을 구하신다거나 거래처와의 협업이라던가 또는 이제 어떤 동맹, 협업을 맺을 때 또 연장자나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상당히 괜찮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달이에요. 또 외부로 내가 실적을 내기보다는 내부의 안정적인 관리들, 돈 관리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제 필요 없는 에너지가 나가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이번 달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부적인 결속도 다지고 내부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외부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기보다는 내부적인 실속 또 나의 실력을 다지는 그런 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5월달까지 왔네요. 자, 이제 6월달 운입니다.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는 어려운 상황 위에 내가 홀로 갈 수 있는 고독한 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이동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직이라던가 부서 이동이라던가, 하지만 사무실을 하나 더 낸다거나 가게를 하나 더 이렇게 분점을 낸다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해외로 이렇게 하나 더 플러스해서 벌이게 되는 것들은 그다지 좋은 이득을 얻기가,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렵겠습니다. 뭐 홍보를 한다거나 인터뷰에 나가신다거나 TV,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마케팅을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또 상반기까지 쭉 봤고요. 자, 이제 여름이죠. 7월달입니다. 이 7월달에는 다소 좀 주춤하고 위축되는 운이 보입니다. 천산운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도피하거나 또 물러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기보다는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상황으로 이렇게 리딩이 됩니다. 우선 이 7월 달에는 하시는 일도 분야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유흥적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이라던가 또 유흥지, 음식점, 영화관 또는 이런 그 유흥과 관련된 일들 있잖아요. 레저, 스포츠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들이고요. 그 외에 학문적인 일이라든가 일반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소득을 얻기가 다소 좀 힘든 달입니다. 자, 7월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입니다. 이 8월 달에는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게는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7월달 지나서 8월에 이어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을 때에도 주변 환경에 이 흐름이 어떻게 크게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나 혼자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바로 옆에서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우리나라 전체 운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쫑긋 귀를 세우고 살펴보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주변 뉴스도 보셔야 되고 나 혼자서 이렇게 날씨 방송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최신 유행에 귀를 좀 쫑긋 세우고 계셔야 돼요. 다들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나 혼자서 우산을 쓰지 않고 나갔다가 비를 맞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주변 뉴스, 주변 소식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귀가 좀 얇아지셔야 됩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이미 그 조직에서 어떤 탄탄한 리더가 있다. 리더가 있어서 그 사람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아주 뭐 나무랄 데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한다면 8월 달에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달이에요. 9월 달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택화역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내가 업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분명히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실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을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직이나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 직업을 바꾼다거나 그런 분들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좋은 회사와의 인연도 만날 수가 있는 아주 좀 흐름이 변화가 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월입니다. 9월에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지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했던 환경과 인맥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9월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고요. 자, 이제 10월달 운이에요. 10월달로는 산압이라고 하는 괴가 들어왔습니다. 이 괴는 자잘한 것들은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큰 재물이나 큰 이득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달이기도 하고요. 되도록 줄이시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어떻게 잘 봐줄까? 이 생각에 치우치게 된다면 이것이 큰 손해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이라던가 또 회사 이동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 계약서나 물건 구매 계약에 따른 사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직접 당사자와 만나보시거나 또는 해당 장소를 가보시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사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섣부르게, 자칫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시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 달 일어나기보다는 이번 달에 했었던 결정 때문에 다음 시기에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신경을 쓰시게 되면 안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달 운이에요. 자, 11월 달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은 택수운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어려움을 뜻하는 물 위에 이제 호수가 얹혀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디에 이제 갇혀있다라는 이미지로 이제 리딩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이 11월에 닥칠 수가 있고요. 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 얻어내 보려고 어떤 목적,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늘 실력을 갖추시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카리스마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모든 일은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11월 달에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람이 어려움을 뜻하는 물 위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돈의 흐름은 원활합니다. 12월 달에는 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 다시 궤도에 오를 수가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따를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없는 소문을 지어낸다거나 사람들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1년 동안의 운 중에서 나름 돈의 흐름이 좋고 또 활동성도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명예나 신뢰가 떨어진 부분들을 내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이렇게 1년 동안의 금전, 사업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또 다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1월달 시작하자마자 대체적으로 이번 이달은 건강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뭐 수술운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거의 너무 열심히 달린 분들, 스트레스성, 또 신경성 질환들,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명현상이 있다거나, 또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또 몰이를 해서 어떤 좀 탈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링겔를 맞는다거나, 몸살이 좀 잦다거나, 이런 상황이 2월 달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3월 달인데요. 이때는 천수성이라고 하는 다소 부딪힐 수 있는 이미지 리딩이 일단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보는 것이 건강운이기 때문에 주로 대인관계에서의 감정 다툼, 그로 인해서 내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에 부딪히는 그 다툼이 아마도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질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몸살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2월달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증상일 수 있어요. 그냥 만성 피로 또는 늘뭐약 먹으면 나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예상외로 나중에 이 3월달에 어떤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내가 가벼운 걸로 치부를 했을 때 나중에 큰 병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월달에 어떤 진단 결과를 받게 된다거나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되도록 가벼운 증상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치의분께 자세한 정밀 진단을 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3월달에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3월달에 어떤 몸의 증상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이제 4월달이에요. 4월달은 소화기제라고 하는 아주 위아래가 모두 완벽한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때는 1, 2, 3, 4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드러나는 어떤 건강적인 문제는 특이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분들의 운을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상반기에는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겠고 우선은 4월 달에는 대체적으로 그냥 양호합니다. 건강한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달이에요. 5월 달은 택사남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우선 이 괘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아픈 병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옮길 수 있는 병을 나한테 균이 이제 건너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자, 이제 상반기 마지막 6월달 천택니괘가 나는데 5월에어서 6월달도 대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들은 없지만 5월이 타인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균이 옮겨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양력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타인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면역력을 갖추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만 조금 조심하시고 6월달은 본인의 페이스대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지뢰복이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요. 오랫동안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새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괘의 이름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약을 이제 계속 투입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했는데 뚜렷한 회복이 안 됐던 분들은 이제 희망이 생기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길을 찾게 되는 부분인데 건강관리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에요. 산아비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식습관, 식이요법이라던가 또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했던 분들, 즉 자기관리가 잘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건강 타격으로 이어질 거예요. 성인병,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거의 절제되지 않은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달에는 되도록이면 생활 습관, 그리고 청결, 청소하시고 깨끗이 씻으시고
여러 가지로 병이 발생될 만한 환경을 좀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부지런해지셔야 아프지 않습니다. 8월 달에는요. 이제 9월 달이에요. 자, 9월 달은요. 화래사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식이요법. 이제 좀 덜 기름진 거 드셔야 되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죠. 이게 기호식품이라고 이제 치부하긴 좀 그런 게 항상 끊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거. 뭐 술도 될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늘 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한 번씩 폭식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시다가 이 9월 달 돼서 명절 또 전후가 돼서 원위치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끊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돈과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나의 습관들이. 그래서 다시 또 건강이 또 나빠질 수 있어요. 자 이제 10월달 산지박이라는 괴가 나왔어요. 예, 그동안 계속 꾸준히 노력해 오셨겠지만 예, 건강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달고 있었던 친구 같은 그런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이번 10월 달에 큰 맘 잡수시고 좀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 아픈 일, 또 신경통, 이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쪽으로 건강 저하가 엿보입니다. 자, 이제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는 이제 가미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위아래 모두 지금 깊은 어둠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했는데 크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서 알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 또 본인의 마인드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의 습관과 본인의 생활 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달이죠. 12월 달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 12월 달은 굉장히 좀 춥고 또 위축되기 쉬운데 지금 1월 달부터 쭉 봤잖아요. 건강한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큰 병에 아닌 것들 있죠. 그냥 일반적인 감기 몸살부터 해서 위장병이라던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몇 달 치료받으면 끝나는 정형외과적인 질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결론이 나는 질병들인데 이제 만성적인 것들 그거는 이제 12월달 되어도 낫지 않는 거죠. 이건 그냥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뭐 내과적인 어떤 간 관련해서 질병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것들 계속 가시는 거지만 그래도 12월 달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외부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좀 터치를 해주면 약을 좀 쓰면은 낫는 것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그냥 처리가 되시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쭉 봤을 때 지금 1년 동안의 건강운을 살펴봤는데 만성적인 질환에 있는 것들은 본인의 습관을 개선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흐름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이죠. 지금 애정운 첫 번째 달 봤을 때 내 뜻과 잘 일치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애정운은 물론 이성을 보는 애정운도 되겠지만 굳이 꼭 이성만을 말하기보다는 동성도 포함이 돼요. 직장에서 혹은 현재 자영업 중이신 분들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좀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대인관계나 애정운이나 이렇게 같이 저희가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혹은 그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나의 경제적인 여유가 잘 이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같이 만나자 그러면 또 내가 밥을 사야 하나? 이런 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머뭇머뭇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런 분이 내 눈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사람과 식사하는 문제 또는 뭐 커피를 사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이제 저울질을 하다가 그런 인연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2월달이에요. 자, 2월달 보시는 이 괴의 이름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근데 1월달에는 놓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다소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달에는 조금 달라요. 내가 확 빠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잘 못해서 밤마다 막 보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이 뭘 하나 궁금해가지고 막 어디 타로 보러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뭐 할까 막 인터넷에서 막 이제 나랑 상관없는 것들 막 대입해서 맞춰본다거나 노래, 가요 이런 걸 들었을 때 다 내 얘기 같고 짝사랑을 하신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도망 다니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자신의 속도를 조절을 못해서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같은 조직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2월 달에 좀 더 난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또 생기는 거죠. 고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양력으로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는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각관계 같은 데 얽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배우자가 있다거나 또는 결혼을 약속한 그런 상황인 분을 좋아해서 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본인의 마음을 빨리 정리하려고 이렇게 다소 체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낭떠러지 사이에 외롭게 지금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아닌 관계다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양심에 위배되는 관계라 생각되시고 판단이 되신다면 빨리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이에요. 천풍구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아마도 4월 달에는 이 원숭이띠 분들이 속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만큼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계속 나를 헷갈리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불같이 확 끌려가지고 이게 식사까지도 진도가 어떻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좋지 않은 소문 또 그 사람의 진짜 면에 대한 어떤 진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어서 그냥 돌아서게 되는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건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진정성이 없는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은 뇌지혜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힘차게 달리는 말이 보일 겁니다. 보이실 거예요. 우선 이때는 연애운도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요. 주변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용기만 내면은 그 사람에게 고백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좀 인기가 있는 분들, 또 어떤 그 미디어, 방송 이런 이제 유명인 계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공개 연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네, 내 마음에 드는 짝이 나타나서 연애도 이어질 수가 있고 정말 오랜만에 이 사람이다 싶은 진실된 인연이라고 확정이 가능할 만한 그런 짝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내 감정대로만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달이거든요. 적당히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6월달 운 볼게요. 지금 선인장과 여기 보시면 연꽃이 피어있는 이 괴가 지금 보이실 텐데 이것은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전혀 나랑 닮지 않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훅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 속도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보다는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기보다 쉽게 만나지고 쉽게 또 끊어질 수가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이 6월 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는 잘 보이시나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보이는데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날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일단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정말 편안한지 한번 같이 음식을 드셔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식공합이 맞았을 때 잘 맞는 짝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너무 가까운 환경에서 만나신 분이다 보니까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미 좋아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의외로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내촌대장이 나왔네요. 8월 달입니다. 휴가를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선은 이때는 이제 속도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어요. 너무 내 감정 위주로만 전체를 관찰하지 못하고 부분만 볼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 차분하게, 진지하게, 천천히 상대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도 좀 살펴보고 관찰을 하셔야 상처를 덜 받는 달이 됩니다. 자, 이제 9월 달이에요. 선선한 이제 가을인데 9월 달에는 손이풍이라고 하는 위아래 모두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괴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순조롭기는 순조로워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만 내 사람이다 싶다는 그 결정을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또 강한 끌림은 아니지만 데이트할 때는 즐거운데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어떤 그 메신저 연락이라든가 전화 연락이 좀 뜸해지는 분들도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사람들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을까? 혹은 데이트할 때는 상당히 즐거운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헷갈린다라는 또 질문을 여기저기 막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사실 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는 화지진이라고 하는 이제 해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뜨는 땅 위로 해가 뜨는 괴가 나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상황이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러 가실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대방과 아주 잘 맞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괜찮은 부분이네요. 괜찮은 흐름입니다. 자, 이제 11월 달을 볼까요?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거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응원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양쪽 다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에 두 분의 애정운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12월 달이죠.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괴거든요. 12월 달에는 꼭 이성적인 만남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 또 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인연들도 아주 괜찮은 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이성적인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거나 또는 그동안에
고생을 보상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아주 괜찮은 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성, 동성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